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기자님께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주년을 맞이한 대구 미래의 역량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기자 여러분, 평소 대구 교육이 바른 길로 나가고 있는지 세심한 눈길로 늘 함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서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기치로 대구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절반의 시기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의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교육 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온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또한번 격동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교육에 대해 코로나19가 던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앞당겨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무척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지난 3년 동안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을 잘 수행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구 교육에 나아갈 길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2대 교육감으로 출범한 지난 3년은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의 기초를 다진 시간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 겹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어떻게 길러주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미래 교육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의 나침반과 항해 도구를 스스로 찾아내는 학생 주도성을 길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대구 미래의 역량 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 역량 함량, 다품 교육, 학교 자율성, 따뜻한 교육 공동체라는 4대 전략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걸림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구 미래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수도 대구의 자긍심을 높이며 학교 현장에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B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역량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미래 역량의 중요한 요소인 학생 주도성은 아이들이 학습의 주도자가 되어 성공적인 학습을 경험할 때 길러질 수 있고 이것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 속에서 함께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문해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특히 공교육 최초로 도입한 IB 프로그램은 학생이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성공 경험을 하는데 매우 훌륭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으로 1919년 7월 IB 본부와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한국어화 MOC 체결 이후 IB 프로그램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는 71개 교회 이르고 올해 공교육 최초 IB 월드스쿨 2개 학교가 인정이 되었고 3개 고등학교가 추가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IB 본부에서는 대구 교사들의 수업 역량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IB 프로그램은 수업과 평가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를 민주적이고 교육과정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이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B 프로그램 외에도 프로젝트 수업, 놀이학습, 브랜디드 러닝 등 미래형 교실 수업을 고민하는 자발적인 교사 전문 학습 공동체 참여율이 올해 61%에 이르고 있어 학생 주도 수업을 위한 학교 현장의 변화는 매우 놀랄만 합니다. 둘째, 에듀텍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미래 역량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개별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1학생 1 스마트 기기 보급, 메이크 스페이스 상상 제작소 구축, 교사 원격 수업용 노트북 지원과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지원, 에듀텍 멘토링, 전국 최고 수준의 에듀텍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에듀텍을 활용해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IT 기업 경영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에듀텍 인프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고 뉴노멀 교실 혁명을 선도한 결과 원격 교육 시스템인 대구라는 주제로 2020년 교육부 교육분야 정부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셋째, 코로나 시대 학력 격차 최소화, K-EDU 방역 모델, 전국 최초 전면 등교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 방역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대구의 모든 학교가 최대한 등교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학교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국 최초로 전면 등교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형 등교 모델은 교육부가 이번 2학기부터 전국적인 등교 방침을 세우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대구는 광역시 교육청 기준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낮고 등교 개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기초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해 1수업 2교사제, 기초 학습 지원, 학습 보조 인력 지원, 대학생 멘토링 등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집중 지원한 결과 올해 3월 기초학력 진단 평가의 결과 분석에서 부진 학생 비율이 지난해 대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한 용기 있는 결정과 에듀텍 인프라 기반 원격 수업의 내실화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쓴 대구 교육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교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 학대, 다품 교육 확대에도 적극 힘썼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전학년 무상교육 실현과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예전보다 1년 앞당겨 학생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5개 분야에 34개 사업으로 체계화한 다품복지망 로드맵과 원스톱 소통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에 선정한 희망다품 멘토링 등을 실시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실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약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1수업 2교사제, 두뇌기반 학습, 온라인 튜터 등 맞춤형 개별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능력, 환경, 장애, 지역, 국적 등에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공립형 대안학교인 해월 중고등학교와 치유형 대안 위탁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원적교 복귀를 지원하는 마음본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학업 중단 예방 대안 교육과 특수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 모두가 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 역량 교육의 바탕인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대구 교육의 주인은 늘 우리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은 학생 주도성 교육을 중심에 두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꾸준히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 주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교육과정 설계 성찰 주간을 새롭게 도입해 학교 평가 또한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 지표와 방법을 설정, 실행, 완료하는 단일학교 주도형으로 전환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교육 본질을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기록관리기관 평가 최우수, 학교급식 사례 최우수, 교원 치유 지원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성장의 공간인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고자 대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소중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을 담기 위해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교실은 개방적이고 기능적이어야 합니다. 대구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미래형 교실 공간 혁신 사업은 학생 주도 학습으로 학습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올해부터 교육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연계해 고교 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해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스마트 학교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그린 학교와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구 최초 인지 통합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고
국제고등학교를 개교했으며 문화중점 예술 문화예술중점 특수학교 예아람학교를 개교하고 직업중점 특수학교 이름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그동안 학생들에게 필요했지만 갖추지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설립해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했습니다. 저는 3년 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대구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81개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진로, 복지, 안전, 학교 자율 등 미래 교육을 위해 본질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내용으로 현재 78개의 공약이 이행 완료되어 공약 이행 현황 연속 2등급 연속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3개의 공약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듯이 그동안 서두르지 않고 추진해온 성과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주신 결과고 위기 극복에 힘을 실어주시고 비판과 질책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기자 여러분, 저는 그간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부족했던 점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쌓여온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피로감을 치유하고 교육 현장을 안정시키는 교육 일상 회복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소외된 아이와 학업성장과 학업성적과 가정불화를 비관하며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앞에서 슬픔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순간들은 교육감으로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며 더 낮은 자세로 남은 임기는 거창한 정책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기존의 정책을 더 세밀히 살피고 보완해 대구 미래 교육을 굳건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첫째, 학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을 보다 강화하고 교사 전문 학습 공동체의 질적인 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대구 학교에는 1,300여 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데 즐거움으로 배움으로 즐겁고 함께 성장해 현재와 내일의 행복한 삶을 꽃피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1,300여 개의 교실이 서로 다양성을 지닌 역동적인 행복한 교실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학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을 보다 강화해 61% 이상이 참여하는 교사 전문 학습 공동체의 질적인 도약을 견인하고 선생님들이 집단 지성으로 학생 주도 수업을 성찰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육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생동감 넘치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의 방향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행복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문제 상황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과 러브 마이셀프 마원 정원 가꾸기, 명상 교육, 감사 실천 워크북을 제작하고 그림책 읽기 등 코로나 속에서도 심리 방역과 단위 학교 실천 중심 인성 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고 학생들의 우울감, 학교 폭력 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복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기 존중감을 지닌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함께 따뜻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 지역 연계 맞춤형 진로 진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계고 취업을 위한 전국 최초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교와 서원 등 지역 연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고장 대구 경북 다시 보기 자료를 보급하는 등 지역 연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지역 인재 양성에 더 애정을 쏟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 미래 교육 지구를 8개 기초 자치 단체로 확대 운영해 민간학 교육 거버넌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서진 중학교 부지에 예술적 감성으로 소통하며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융복합 예술 공간인 대구 학생 예술 창작터를 구축 운영하고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해서 학생 시민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 예술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나비효과처럼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학교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환경교육을 체계화하고 환경학습권 보장, 환경교육장 구축 등 자연생태 전환교육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기자 여러분, 올해는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위기의 시대, 대구교육이 대한민국을 선도하였듯이 저는 남은 임기 동안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로부터 길을 물어 대구 미래교육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방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에 앞장서는 등 힘을 모아 학교 일상을 회복하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